네,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희가 실내로 옮겼습니다. 맞아. 유인 씨를 모셨는데 너무 더운 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실내로 다 옮겼습니다. 어디 시원하세요? 아, 완전 시원해요. 찐솜이야, 찐솜. 네. 아, 근데 우리가 요요미 씨를 제대로 알리려면 우리 요요미 씨가 뭘 네. 잘하는지 네. 또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쵸. 네, 혹시 개인기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 제 개인기가? 네. 원래 요들송을 제가 했었는데요. 네네네네. 근데 요번에 네. 좀 요들송, 계속 요들송, 똑같은 요들송 하기 좀 그래서 네. 업그레이드를 좀 해봤어요. 업그레이드! 그럼 오늘 처음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나를 알아줘서? 처음은 아니에요. 아, 처음이에요? 두 번째! 처음이야. 그래, 거의 초반이니까. 업그레이드는 네. 건 아직 처음 네. 못 봤습니다. 그쵸. 아니, 이게요. 그냥 요들송 부르면 그냥. 네. 그 아가씨는 언제나 열레이드예 이렇게 하는데 잘한다.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네. 중간에 까마귀가 갑자기 나와요. 보고 싶다. 거의 비명 비슷한데 네. 자, 이 표정이 제일 중요해요. 네. 소리보다 그 아가씨는 언제나 열레이드 아! 열레이드 아! 열레이드 이렇게 나도 하나 있겠는데 아, 보여주세요 뭐, 김준수 선배님 아니, 그냥 뭐 말할 때부터가 뭐 그냥 나 김준수 씨 노래하다가 까마귀로 사랑을 도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진짜 아픈데 이거 너무 아파 보여. 아 그래도 요들송 저 조금만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요, 약간 이게 코로 해서 왔다 갔다 잘하고 그 아 처음에는 아부터 할 때 아부터 아 발음으로 처음으로 하면. 데뷔할 때부터 네네네. 계속 했던 건데 이제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우와 감기 다 나섰어. 나도 나섰어. 감기 기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섰어. 오 너무 잘하신다. 이런 게 매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또 있으면 또 한 번 그냥 가보세요. 아주 아주 근데 제일 제가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야 또 뭐야 또요? 약간 오글거리는 거 되게 잘하는데. 어, 오글거리는 아, 괜찮아. 아, 제가 이 표정, 다양한 표정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네.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요. 디즈니를 많이 보는데, 그거 보면서 네. 약간 되게 역동적인 표정들을. 맞아, 거기는 그렇잖아, 애니메이션은. 공부를 해요. 맞아. 만약에, 만약에 뭐 부끄럽다. 네. 사람들이 그냥 부끄러우면, 이렇게 하던데. 네. 근데 만화는 그렇게 안 그래요. 어떻게 하죠? 굉장히 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거 보면서 표정 연기도 막 하고. 거울 보면서? 제가 지금 수원 일곱인데도 이제 퇴근하면은 네. 무조건 이제 집에 가서? 네, 그리고 보고 막 시청해요. 뭔가 희망을 주는 동화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혼자 막 땡싸고.
만화를 많이 보시니까 이 순수한 매력이 굉장히 우리한테 확 와닿았어. 아 진짜요? 웃을 때도 눈빛이랑 입들이 이렇게 더 활짝 눈도 더 크게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그거가 나도 이제 또 봐야 되겠네. 그 꿈과 희망의 동화를. 그쵸. 누나도 좀 네. 보자. 아, 나도 봐야죠. 오늘 가서 애니메이션 겨울연극. 아, 겨울연극. 겨울연극. 이래서 자꾸. 누나. 잠깐만. 나이가 계속 나오네요. 잠깐만. 겨울연극. 잠깐만. 겨울 세대 아니거든. 네, 죄송합니다. 겨울왕국이죠. 아, 겨울왕. 아니, 저... 이거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네. 겨울연극. 저 오늘 말 실수한 거 다 내보내주세요. 겨울연가를 좋아합니다. 겨울왕국도 좋아하고. 아니 근데 다 좋아. 겨울연가 아세요 혹시? 유미 씨는 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아는데. 알아요? 알아요? 저 그때 처음. 아, 몰라 몰라. 아니 알아요. 아 진짜? 누가 나왔어요 누구? 그 김태희 선배님 나오고. 아 잠깐만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건 천국의 계단이구나. 네. 아 그건 천국의 계단. 진짜 모르는 거. 아 천국의 계단도 아니고. 더 무서워겠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겨울영화도 보고 다 봤거든요. 겨울영화 배용준 선배님. 아, 제가 어렸을 때 전원인기를 봤던 그 기억,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근데 요요미 씨가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네, 제가 요요미 씨한테 입덕했습니다. 혹시 팬카페 같은 거 있으세요? 저 오늘 가입하려고요. 이름이 난다 요요미예요. 난다 요요미. 난다 요요미. 이게 막 꿈을 향해서 막 헐 나르라고. 또 너무 좋다. 난다 요요미라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네. 가입할게요, 네. 진짜로. 진짜 가입할게요, 난다 요요미. 정모는 언제예요? 정모. 정모인데. 아,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정모. 요즘 무슨 말로 하죠? 그래? 뭐야, 이렇게 번개? 번개도 아닌데. 아, 누나 번개? 아, 뭐라고 해? 뭐. 정모 번개는 도대체 언제지? 근데 요즘 무슨 말로 써요? 요즘에는 그냥 모인다. 아, 모인다. 아, 모인다. 아, 모임. 네. 다 같이 모임. 정모. 죄송합니다. 아니 그걸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뭐 가입하는데 맞아. 우리가 뭐 질문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 그런 그럼 거 그냥 가입하면 바로 가입이 돼요. 제가 하나 꼭 가입해서 여기 저는 이도지입니다 하고 글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퇴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썼는데 네. 글 정지되고 네. 안 되는데. 그 뭘까? 피디님이 박차셔야 되는데 지금 네. 우리가 떠들어가지고 들어올 시간이 없었어. 피디님 뭐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